아까 보니까 다리 스케치한 거 좋던데요? 혹시 화가예요? 아니요. 학교 다닐 때 드로잉을 공부했어요. 종이랑 연필을 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유롭게 그림 그리며 사는 게 평생 꿈이었죠. 그런데 지금은 결혼해서 아이오와에 와 있고요. 네. 그래서 요즘은 시간 날때 그려요. 혼자 있을 때. 그럼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. 고마워요. 아니에요, 아니에요. 가고 나면 제가 할게요. 알았어요.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. 새벽에 나가야 해서 좀 일찍 움직여야겠네요. 재밌었어요. 오늘 저녁 식사 정말 환상적이었어요. 누군가 너를 위해서 요리를 해준 게 언제인지 잘 기억도 나지 않아요. 아, 그리고 저 브랜디 녀석 찬장 밖으로 꺼내놓으면 좀 더 쉽게 손이 가겠죠? 아까 보니까 굉장히 삐졌더라고요. 네, 그렇게 해볼게요. 안녕히 가세요. 고마웠어요. 네. 흐릿하게 선명하게 잔잔히 내 심장을 깨우는 이별. 어느 순간 스친 바람 바스락대는 가지들. 숨죽이고 돌아보면 문가에는 분명히 아무도 없는데 자꾸 생각나 또 생각나 또 생각나 뭐였을까 아무것도 아냐 아무것도 아냐 서늘하게 덤빈 곳에 조금씩 피어나는 낯선 감각들 끄고 눈 감아도 내 안에 머물러 있어 별도 아냐 떨쳐버려 아침이 오면 사라질 감정일 뿐 자꾸 생각나 또 생각나 또 생각나 뭐였을까 없어